안녕하세요. 달콤했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예쁘죠? 요거는. 자,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요렇게 생겼고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무늬 뻐꾹날이라는 건데요. 황중투 무늬 뻐꾹날이라는 건데 요거를 오늘 한번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꽃이 굉장히 예뻐요. 아직 꽃은 안 왔고요. 지금 앞으로 올 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여름에 꽃이 오더라고요. 요게 꽃은 요렇게 피는 거예요. 요건 색깔이 약간 좀 빨간데 요건 아니고요. 요렇게 피어요. 자, 색깔이 요렇게 필 수도 있고 약간 좀 붉은기가 돌기도 합니다. 자, 요 꽃인데요. 자, 요렇게 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요. 요런 아이인데요. 자, 요 아이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키우기가 작년에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키우기는 정말 난이도가 쉬워요. 잘 자라요. 이게. 작년에 제가 딱한 쪽을 갖다가 키워봤어요. 이 아이인데요. 무늬가 없어졌어요. 무늬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살짝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조금 돌려볼게요. 엄청 많이 번식을 했죠. 여기에 무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무늬가 하나도 없죠. 이 아이가 엄마예요. 얘를 딱한 촉을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지금. 요 제일 크죠. 요 아이가. 요 나머지는 올해 다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촉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그한촉 데려다가 14,000원이 가지고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이름표가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 금액만 지워졌네요. 이렇게. 야, 요거 금액만. 자, 요게 12,000원이었을까요? 요게 금액이 요렇게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늬 뻐꾹날이 상강중투 뻐꾹날이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건데요. 자. 월동이 굉장히 잘 돼요. 이 화분에서 그대로 요렇게 해서 월동을 했어요. 이게 월동이 될까? 굉장히 궁금해 했거든요. 궁금해 했는데 월동이 요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화분이 조금 좀큰 편이에요. 여기가 한 15cm는 안 되고 한 14cm 정도, 높이가 한 12, 3cm 정도 되는 요런 화분인데요. 흙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죠. 여기 작년에 요거 한 촉이라고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시켰는데 월동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요. 자, 요렇게 됐고 요거는 지금도 한 촉에 12,000원, 뭐두촉 들은 게 14,000원, 2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 꽃향기에서도 그두 촉에 14,000원인가? 요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두 촉짜리를 가지고 온게 아니라, 작년에 팔던 거, 15,000원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요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포기가 이렇게 많아서, 아무래도 꽃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서 요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건 조금 좀, 길이가 조금 올라가서 조금 요 웃자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 내년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지상분 없어지고요. 새로 나와요. 싹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또 저기가 없죠. 요게 또이 삽목이 잘 된다고 해갖고 사장님께서 이거 삽목도 잘 된대요.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여기를 잘라가지고 세 개를 지금 삽목을 해놨어요. 실험해본다고요. 여기 하나, 둘, 두개 잘랐네요. 두 개. 두개 잘라갖고 삽목을 제가 해놔봤답니다. 될런지 어쩔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마편 쪽가람. 백합목과의 백합가의 여러 사리 풀이라고 합니다요. 분포 지역은요. 한국의 남부지방, 중부 이남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산기슭이나 산지의 숲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이 자생을 한다고 해요. 여러 개가 한 군데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자생을 한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주위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서 번식이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갖고
무더기로 이렇게 해서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요. 7월에서 8월에 이렇게 개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화를 하면 작년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꽃대가 올라왔어요. 요런 데서 꽃대가 올라왔죠? 그게 개화가 한 보름 이상 가더라고요. 요렇게 피는데 보니까 보름 이상 가면서 요게 다 지죠. 그럼 옆에까지 해서 꽃대가 또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개화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개화가 돼요. 한 송이가 피어서 개화가 오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개화가 되면 그게 다 지고 나면 옆까지 해서 곁까지 해서 또 나와요, 꽃대가. 그래가지고 개화가 조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두 달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요 하나이에서 꽃대가 세번 올라왔어요, 세 번. 여기서 올라오고 또 옆에서 올라오고 또 옆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화를 그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번식은요? 포기 나누기. 이른 봄에 하면 좋답니다. 이게 번식을 이걸 할 때는 이른 봄에 해야지 이게 번식이 잘 된다고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화분에서요. 꽉차 있었잖아요. 살짝 아래 있죠. 거기에 뿌리가 많이 엉켜 있었는데요. 그 뿌리만 살짝 해서 잘라냈어요. 제가 잘라내고 흙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화분에다 옮기고 바깥에만 야생토로 이렇게 씌워주고요. 여기에서 모래만 이렇게 살짝 얹었는데 지금 여기 이틀 됐는데요. 전혀 뭐 몸살 안 하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묵은둥이가 돼가고 밑에 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잘라냈어요. 제가 너무 막 엉켜 있어가지고 그 엉킨 거를 풀어서 가위로 잘라내고 이렇게 저는 심었답니다. 이른 그 봄에 그 포기 나누기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종자로도 하는데요. 종자는 그 씨앗이 그 꽃을 지고 나면 씨앗이 연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직파를 하면 그 이듬해에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직파가 좋다고 합니다. 뿌리를 바로 뿌려서 이렇게 뿌려 놓는 거예요. 그냥 노지에다 뿌리실 분은 이렇게 하시고 밖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햇볕은 좋아하는데요. 여름에 잎이 이탈 저기가 있어서 여름이 되면 지금쯤에는 방근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해요. 잎이 이게 만약에 타고 이렇게 많이 되면 개화가 조금 좀안될 수도 있다고 해요. 햇볕을 좋아하지만 봄부터 햇볕에 이렇게 강하게 노출이 돼가지고 있는 아이는 여름에 햇볕에 두어도 되지만 봄에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해와가지고 햇볕이 이렇게 방그늘에 있던 아이들이 직광을 쐬면 잎이 막 이렇게 다 타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잘안올 수도 있답니다. 잎이 타고 햇볕에서는 이 아이는 그래서 특히 방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다고 해요. 베란다에서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요거를 아마 키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방그늘에서 키우고요. 물은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봄, 가을에는 2, 3일에 한번뭐 화분이 좀 작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틀에도 이렇게 주고 저는 뭐 매일 주다시피 합니다. 매일 그냥 살짝살짝 주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장맛비를 다 맞추면서 키웠는데도요, 무르구나 이러지 않고 잘 자랐어요. 겨울에는 조금 좀 틈을 줘가지고요, 4, 5일에 한 번, 뭐, 요 정도로 주고 키우고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요, 약간 웃자라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방그늘이지만 통풍이 잘 되는 요런 장소에서 키워야지만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베란다에서 장마철이나 이런 데에는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럴 때는 통풍 때문에 선풍기를 좀 이렇게 좀 켜놓고 이렇게 키우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요. 분갈이 할때 배수 잘 되게 정말 쭉쭉 잘 빠지게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해요. 꽃말이 굉장히 제 이게 참 그럴까요? 영혼이 당신의 것이랍니다. 꽃말이요. 영원히 안 죽고 그냥 영원히 그냥 제 옆에 이렇게 살아줄 건가 봐요. 영원히 당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이름이요. 뻐꾸기에 가슴 털에 무늬가 나져 있대요. 이게 왜 뻐꾹 날이냐면
그 뻐꾸기의 가슴털 무늬와 꽃이 피는 형상이 나리꽃을 닮아서 뻐꾹나리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참 재미있죠. 이 뻐꾹나리의 꽃색이요, 자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백색도 있답니다. 그래서 자주색으로 이렇게 그 피는 아이는요, 약간 색감이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막 이렇다고 해요. 이 뻐꾹나리는 우리나라의 특산종이라고 합니다.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고 여름 장마에 이런 것도 강하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노지에다 그 심으시는 분들은 막 경계석 같은 데 있죠. 약간 좀 지대가 높은데 이렇게 그 화단 같은 데도 이렇게 좀 높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죠.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심어야지 이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월동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심었는데요. 그대로 이제 옮긴 거 이렇게 옮겼다고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요번에 가져온 그 선생님 토동이다 여기에서 가지고 온요 화분이에요. 여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주니까 아유 제 눈에는 뭐 완전히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이 고맙습니다. 아, 참, 분을 옮기고서요, 물 바로 듬뿍 주고요, 장맛비도 맞췄어요. 이 아이는 제가 그 분을 약간 밑에만 그 뿌리를 정리하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을 털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바로 줘도 되고요. 방근을 해서 그냥 장맛비 맞추면서 이렇게 키울 겁니다요.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